난 다리가 짧아. 안녕하세요, 모에나입니다. 백업 챌린지. 오늘의 백업 챌린지는 바로 남한산성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을 해서 제가 코스 설명해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멈출게. 자, 오늘의 코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남의 갈마치제, 이베제, 남한산성을 가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이 주 목적지였고, 가는 김에 갈마치제랑 이베제를 넘어서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백업 챌린지에 세 코스를 넣어왔습니다. 세계 유산 남한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남한산성 처음 가봐요. 내려와서 이베제로 가. 아, 왜 도로 내려오는 길에 올라가? 넘어가면 강남 삼대교 가야 돼. 아. 그럼 갈마치 안 갔으면 되냐, 처음부터? 갈마치 안 가면 뭐 30km 타고 라이딩 안 할까? 아, 그것도 좋은데? 네, 내가 그거, 너무 짧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희는 지금 가련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갈마치국의 시작인가? 자, 여러분, 갈마치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민에서는 가야 할 거리가 2.02km라고 나오고요. 갈마치국에는 성남시랑 경기도 광주랑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갈마치국에는 길이가 2.5km 정도 되고요. 남산보다 길잖아. 평균 경사도가 6.8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건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길이 진짜 안 좋아서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여기 즐길거리는 율동공원도 근처에 있고 공원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카페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스를 잡는다면 이곳저곳 넣어가지고 같이 잡아도 재밌고 즐길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경사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고 지금도 한 6% 평지를 달리고 있는 듯한 마법 같은 느낌. 마법의 도로다. 6%인데 아니네, 경사도 15%네. 아, 평균 경사도 6%라는 소리구나. 그래도 도로가 올라갈 때 상태는 나쁘지 않다. 여름에 오면 햇빛 바로 정타 맞아가지고 더 죽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흐린데도 더워요. 제가 아까 춥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사람은 앞날을 모릅니다. 자기 앞날을 몰라요. 왜 얼마나 더울지. 왜 맨날 아침에 꽃 썼나 하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유고개만 먹어도 아니 나 시원한 거. 나 엄청 시원한 거 이런다고요. 여기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좌측으로 꺾으면 됩니다. 배는 좌측으로 갑니다. 턱! 여기가 본격 어필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아니, 어필 시속 구간에는 다 왜 이렇게 방지턱이 있죠? 방지턱 아니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다 거기를 기준으로 삼는 건가? 가야 할 거리가 700m 정도 남았네요. 아, 그래도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햇빛이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앞으로. 300m 나왔다. 아, 근데 여기 끝에쯤 다 와서는 경사도가 심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완만해진다고 할까? 거의 다 끝났어요. 100km밖에 안 남아서. 여기 다 끝이잖아. 여러분, 여기가 끝이에요. 갈마치국의 생태이동통로. 여러분, 여기 갈마치국의 생태이동통로로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다. 남산보다 좀 고각이 없어서 완만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올라오니까 금방 올라왔어요. 남한산성에서 나 죽었다 이제. 자, 이제 갈마치 내려갑니다. 갈마치 안녕. 근데 이 통로 너무 귀엽다. 뭐 그려놨네. 갈마치국에 내려오는 길에 이런 홀이나 깨진 홀이나 덧댄 이런 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내리막이라서 너무 재밌지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양내리막이라고 너무 재밌다고 밟으면 큰일 납니다. 보면서 안전하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여기 내려가면 되나? 여기는 진짜 포토존이고요, 여러분. 너무 자전거 찍기 너무 멋있는 자전거길 같아가지고 제가 위치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광남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 벽에서부터 촥 이렇게 넝쿨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길쭉하게 내려와 있고, 광주시의 포토존 라만산성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 꼭 들려가지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코스를 조금 비탈해가지고 이제 이베제를 안 가고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 여기야? 남한산성 올라갈 때 제 캠이 안 켜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광주 방향으로 올라갔고요. 남한산성 광주 방향은 길이 3.42km, 평균 경사도 5.9%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성남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7.31km로 엄청 길어요. 그래서 다운힐을 엄청 길게 느끼고 싶다, 나는 재밌는 다운힐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광주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성남 방향으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반대로 나는 어필 대잔치를 벌여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성남 방향으로 남한산성을 올라갔다가 남한산성 광주 방향으로 내려오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엄청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꿍이랑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댄싱도 해보고 K-던스를 가볍게 해서 페달링도 열심히 해봤는데 와, 짝꿍을 따라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중간 정도 가니까 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래도 백업 챌린지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이악 물고 쫓아갔지만 마지막쯤에서야 우리 짝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남한산성 광주 방향은 엄청난 고각은 없더라고요. 제일 높은 경사도가 1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천천히 달려도 끝까지 완주해 볼래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만 와가지고 경치를 즐기고 남한산성 자체를 구경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로터리에 진입하면은 도착한 겁니다. 우리 어디로 내려가? 우린 저쪽으로 내려간대요. 오늘 갈마치랑 남한산성은 눈내비들도 한 번쯤은 올 수 있다 정도 코스이겠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좀 지루했어요. 주각보다 지루한 것 같아. 커피나 한잔 할까? 여러분, 청와대 느낌이 물씬 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우와, 분위기 좋다. 남한산성 성공. 여러분, 이렇게 아메리카노랑 쿠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왕밤빵. 남한산성은 오는 길이 좀 별론 것 같아.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 남한산성은 길이가 기니까는 속도 내면 엄청 힘든 코스 되고, 속도 안 내면 눈누비들도 가능한 코스 되겠고, 싱싱이랑 눈누비랑 같이 있다 그러면은 눈누비들 싱싱이 못 따라가요. 그냥 줄줄줄줄 흘러버리는 코스, 격차가 확 벌어지는 코스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은 카페도 예쁜 데 많고 날씨 좋고 이럴 때는 너무 힐링하기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도시를 해볼게요. 폭이 좀 넓어. 난 다리가 짧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율동공원 주차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달맞이 고개랑 남한산성 완료했습니다. 벌써 백업 챌린지 중에서 4개 어필 완료. 혜진이랑 남한산성을 가게 된 거는 구독자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 드리고 싶죠. 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주말 라이딩 즐겁게 하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에나TV가 구독자 3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에나TV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 끝에 첫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한 이벤트 상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파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상품이냐면 아미노 바이탈 아미노 샷이랑 구연산 워터를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귀엽고 깜찍한 구독자 애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댓글로 귀엽고 깜찍한 구독자 애칭을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 완료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영상이 올라간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고요. 당첨 구독자 발표는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